아, 근데 이것도 있다. 그 제가 아, 이거 갑자기 좀 생각났는데, 여기다 적을까요?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얘기라고. 아이디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연나나 무슨 아, 네, LMJ님 안녕하세요. 자, 채팅창 좀 옮기고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아이디 쓰시는 게 Anonymous 이렇게 쓰시는데 이게 이제 익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사가 되면 그죠? 갑자기 툭 공부한다. 자, 익명으로인데 이게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사가 뭐가 있냐면은 Unanimous라는 부사가 있어요. 이건 뭐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 뭐 갑자기 급변하려고 해가지고 뭔가 했네요. 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장일치예죠. 요거는 만장일치로.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있잖아. 요거랑 위에 거 시리즈랑 좀 분리시킬까요? 이렇게 두개 놓고 봤을 때 뭔가 발음이 비슷해요. Unanimous고 Unanimous고. 근데 이제 앞에 시작하는 스펠링이 다르잖아요. A로 시작하는 게 있고 U로 시작하는 게 있고. 요걸로 구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Unanimous가 만장일치에 만장일치로, Anonymous가 익명에 익명으로. 네, 역시, 그죠? 아이디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좋네. 저분 누군지 알것 같아요. 자, 네, 앞자리 학생님 헷갈리죠, 그죠? 요거 잡으면서 이제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간단하게 이제 닉네임으로 몸풀이 했으니까, 나 닉명이라고 하지 말것 같아요, 누군지. 자, 이 몸풀이 했으니까 이제 준비된 문제 가지고 오늘 아이스 특강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잔잔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시간 짧게 드리고, 풀어볼 시간 드리고, 리뷰하고, 이런 방식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앞자리 학생님. 네, 저 한 5시 좀 넘어서 일어납니다. 보통 5시 좀 넘어서 일어나고, 첫 강의가 7시여가지고. 이제 뭐 준비하고 이제 가서 이제 강의 들어가고 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5시쯤 넘어서 일어나요, 저는 매일. 그러니까 새벽반 분들 보면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7시에 첫 강의인데, 와, 그 이제 출석률이 그 우리 저희 그 오프라인 수업 새벽반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새벽반 분들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강사로서 이제 우리 7시 반 분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짠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존경감을 좀 느끼게 되죠. 이제 이분도 분명히 본인들이 하시는 게 있을 텐데, 뭐 일을 하시거나 뭐 학교 다니시거나 하시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출석률 좋게 와가지고 집중하시는 거 보면은 저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그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익스클루시블리 소닉이 누구죠? 소닉? 그거야? 그거 말하는 건가? 그 저희 캐릭터? 게임 캐릭터 아닌가요? 네, 자, 아이고, 네, 아이고, 야, 우리 귀빈이 오셨네. 애기토끼님도 오셨구나. 아유, 오늘 저 고생하신 애기토끼님. 네, 그, 지금 다 A 불러주고 계시는데요. 저분 아이디는 볼 때마다 웃긴 것 같아요. 삭신 이쑤시님도 A고, 익스클루시브님도 A고요. 네. 자, 요, 이제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네, 정답은 요 중에서 이제 A가 맞아요. A가 맞는데,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뭘 고르겠습니까? 이제 오답으로 된 함정이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Either.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요거를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Either or. 아, 미안해요. Either A or B. 요거. 그래서 이거 or 보시고서, 이게 짝대는 거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B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자체의 구문은 우리가 쓰이나, 요 자체의 구문은 쓰이나, 이건 이 자체가 상관접속사 구문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접속사랑은 성격이 달라요. 자, 이거 지금 가로긋고 보시면, 자, 제가 걷어볼게요. 수식 딱 걷고 나서 보시면, 요게 문장일 때 뼈대입니다. Customers가 주어고, will be charged가 동사고, 요게 이제 사형식 동사다 보니까 수동태가 됐을 때 목적어 남은 요렇게까지가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서비스 요금을 갖다가 부과받을 것이다. 요게 완벽한 문장이고, 요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의 개수가 늘어난 거 보이죠? They pay by cash or by credit card라고 해서. 그래서 앞서서 완벽한 문장이 이미 있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또 이렇게 주어 동사로 절이 이어져 가게 되면, either라고는 관련이 없어요. either라는 것은요, 우리가 A or B를 알고 계시지만, 뭔가 이렇게 절이 있을 때, 중간에 either를 연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쓰임새가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 or이 있다 하더라도요, either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만 성립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절 전체 구성을 봤을 때 주어동사 연결은 either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 상황에서는 제껴지는 복입니다. 되지 못해요.
그래서 whether가 유일하게 이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를 늘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요. even하고 이게 대문자가 됐는데, 자, 여기, 저기 스페이스 누르면서 복구시킬게요. 자, 요 either하고 even하고 despite는 어차피 뒤에 주어 동사를 늘려주는 것과는 아무런 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다안 되는 구조로 써다 이렇게 됐던 문제입니다. 정답이 A였죠. 잘하셨어요. A 하시는 분들 잘하셨어요. 아, 그리고 요거 한번 제가 응용을 좀 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에 대한 간단한 체크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거 봤을 때 만약에 있잖아요.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여기에 접속사를 제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엔드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는 접속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개수가 한 개씩 늘어났다가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 점이.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는 이를테면 이제 either를 넣을 수가 있어요. Either by cash or by credit card. 이렇게는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either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절가절 연결한 역할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랑 상관없이 they pay 다음에 이렇게를 목적어적으로 이제 상관 접속사구 만들어 주니까 목적어적으로 아니라 수식적으로 요거는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앞에 end가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원상 복구시켜 보시면 여기 빈칸이었고 이렇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either는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좀 가져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 요거는 조금 그냥 추가적인 얘기인데요. 하나 더 해드리자면, 요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게 수식으로 걷었잖아요. 근데 원래 관계절 내에서 동사의 스위치 문제 있죠. 요 부분, 요거 토익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건 파란색으로 처리할게요. 이제 관계절 내에서의 동사의 스위치는 늘 선행사랑 맞추는 거예요. 선행사랑. 그래서 이 선행사가 복수니까 이게 purchase로 복수동사가 쓰여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a customer면 이게 purchases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죠?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 스베누 대표가 얼굴이 기억 안 나네요. 그 신발 그죠? 신발 그거 저기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2번 문제 또 보여드릴게요. 아, 야, 이거 이거 너무 사랑하는 문제다.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한번 해보시죠. 아, 요거 여러분 반영 하나 할게 있다, 그죠? 저 가다가 요겁니다, 여러분. 여기 S를 붙여줘야 돼. 요거 반영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 난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재라 그런 거잘 모르. 그렇죠. 네. 아, 우리 저기. 우리 애기토끼님 앞에서 항상 젊은 척 하다가 네, 털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이거 좋은데? 그 건강한 느낌인데요, 이거. 건콩. 마음에 들었어. 자, 해보고 있나요, 어떻게? 삭신이 수신님 B. B 나왔고요. 없어요? B에서 멈추나, 우리? 단한 분만이? 이게 이제 일단 힌트를 드리면 시제 문제예요, 그죠? 시제 문제. 딱 봐도 시제 문제고, 이 after라는 접속사에 너무 연연을 해버리면 조금 심리적으로 지게 돼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B하고 D 좀 나오고 있어요. 앞자리 학생님 D고요. Anonymous, Anonymous 안 되는데 D를 했단 말이야. 자, LMJ님도 D 하셨고요. 정답은 B입니다. B. B 그죠? 여러분 제가 괜히 막저좀 기다리니까 B 아닌 것 같았는데 정답은 B가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누구죠? 삭신 이수진님. 네, 삭신 이수진님은 우리 삭신 이수진님 저번 주에도 오셨는데 오프라인 수강생이신가요? 온라인 수강생이신가요? 오프라인 수강생이신가? 아니요? 대답이 없으신데 혹시라도 오프라인 수강생이시면 저한테 와서 혹시라도 자신을 밝혀주신다면, 익명이 아니에요. 자신을 밝혀준다면 제가 요 선물로 요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뭐야? 검은콩, 검은참깨, 두유. 지금 방금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건강한 느낌, 막 토익스러운 맛이 납니다. 요거 드릴게요. 유일하게 맞추셨어요, 지금, B. 아, 그래요? 오프라인 수강생이구나. 혹시, 예, 괜찮으시다면, 자신을 밝혀주세요, 저한테 수업 끝나가서. 제가 삭신 이수신이에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2분입니다 하고 박수 쳐달라고 그럴게요. 네, 요 포인트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이제 왜 B가 정답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요, 자, 시제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렇게까지 한번 끊어줍니다. 끊어주는 게 하나의 절이 끝난 시점이에요. 자, 일단 주어가 박스 오피스고요. 자, 중단한다, 판매하는 것을요, 티켓들을 대략 15분, 공연이 시작한 지 대략 15분 후에 티켓 판매하는 걸 중단한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이게 2번이. 그래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현재 시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제를 갖다 이제 주어 다음에 동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사 아닌 건 일단 빨리 제끼시고요. 우리가 보통 동사 문제라 그러면 아시죠? 수태 시제를 하시는데 이게 수일치 봤을 때다 되고 태를 봤을 때다 능동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제까지 갔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떤 식으로 푸냐 하면은 이게 애프터에 너무 연연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애프터가 이후에라는 뜻으로서 뭔가 앞서서 먼저 발생을 여기서 잡아주고 주절이 그거보다 한 단계 나중에 발생한 거니까 이거 애프터가 현재 시제보다 한 단계 전이면 과거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걸 의미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박스 오피스가 티켓 판매를 중단한다의 이 현재 시제라는 것은 사실 뭘 말합니까? 여기다 적을까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사실상 반복되는 동작들을 얘기하거나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스 오피스가 티켓을 파는 걸 중단한다는 얘기는 현재 중단한다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박스 오피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티켓 판매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한 얘기라고 할수 없어요. 현재 시점에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연이 어떤 특정한 과거에 시작한 거에 이어서 이 박스 오피스는 15분 후에 중단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 특징이 요거니까요. 그래서 이 공연이라는 것도 특정한 날에 한번 시작했다 얘기가 아니라 이 공연이 시작할 때마다 15분이 지나면은 티켓 판매를 중단한다라는 거죠. 공연이 시작할 때마다, 그때마다, 15분이 지날 때마다, 그때마다 티켓 판매를 중단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체적인 상황은 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 오피스에 대한, 요 콘서트 홀에 있는 박스 오피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이기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공연이 시작하더라도 현재 시제가 되는 게 맞아요. 요거를 그대로 만들어줘야지 앞뒤가 연결이 되는 문맥입니다. 요거 이제 같은 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처리할게요. 그래갖고 제가 이 학생들한테 참 강조를 많이 하는 게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를 보통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이 현재라는 말, 이거가 굉장히 오래 힘들게 하는 겁니다. 현재라고 하니까 당연히, 현 시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지 않아요. 예. 네. 오늘 다, 아니야, 괜찮아. 아유, 세상에, 두 문제 했습니다. 두 문제 했으니까, 어려운 거 했으니까 괜찮아. 아직까지 틀려도 되고, 여덟 문제 남았어요. 여덟 문제 다 맞추면 되지, 뭐. 아, 그렇죠. 우리 삭시 수준이 800반이신가, 그러면? 이번 주에 한것 같은데, 이번 주에 그 시제 시간에 800반 수강생분들은 이런 비슷한 포인트 잡았죠. 현재 시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대로 잘, 이행했으면, 이거 잘 뚫을 수 있었을 겁니다. 현재 시제. 티켓 파는 것보다 퍼포먼스. 그죠. 그게 함정이야. 그러니까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괜히 앞서서 발생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들고, 앞에가 현재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죠? 앞에가 현재 시제가 아닐 경우에는, 뭐, 상황상, 이제는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게 먼저 발생이 미래가 되면 될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과거가 되면 그거보다 더 먼저 발생이 되니까, 뭐, 대과거가 된다거나, 그때그때 그때 상황이 바뀌겠죠. 이거는 근데 이제 현재 시제가 있으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를 해줘야지 전체적인 박스 오피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이자 반복되는 동작 습관을 잡아주고요. 기출 문제 완전 그대로는 아니고 변형이에요. 그것의 변형 문제니까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 이거 또 틀리면 안 돼. 현재 시제를 잘 잡아야 되고 해석 자체를 잘 하시는 분이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오히려 또 그죠? 해석할 때 괜히 복잡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원래 업문장 요거였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여러분 굉장히 참여율이 좋은데요? 채팅 잘 쳐주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어우, 제가 저기 너무 신나서 또 머물렀네요. 자, 18분이니까 좀 스피디하게 조금 더 스피드 올릴게요.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문제 또 나왔다. 이거.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3번. 여수님 안녕하세요. 여수님 반갑습니다. 여수님 항상 이렇게 중간에 꼭 이렇게 와주시네요.
근데 이건 좀 함정이 딱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좀 함정입니다라는 말 앞에 깔았기 때문에 요거 적으려다가도 아닌가 보다 싶은 게좀 있을 거예요. 어? 그래? 내 원했던 반응이 아닌데, 여러분? 일단은 우리 저기 또 오셨네요. 그죠? NSKSN님. 하고 여수님하고 앞자리 학생님하고 자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자 우리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가요? 지금 정답을 지금 다 이렇게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정답을 피해가긴 잘하시는데 맞춰야 돼요. 정답은 B입니다. B. 우리 한분 계시네. 앞자리 학생님. 아 앞자리 학생님. B가 정답이에요. 자 우리 그 저기 어나너머스 어디 갔어? 어나너머스 왜 대답이 없지? 소심해진 거 아니죠? 지금 두 문제 했는데. 점점점. 자, B가 정답이었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게, 요렇게 딱 보기 요렇게 구성돼가지고, 요렇게 문맥이 나오게 되면, 함정이 되져서 걸릴 수밖에 없는 맥락. 그런 어휘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문의하다라고 인쿼어를 잡는데 해석이 어떻게 되죠? 요 새로운 안전 프로시저 절차를 갖다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죠. Any questions to Mr. Peterson이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내선번호 여기로 질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십시오에 어울리는 어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의미적인 것 따져보면, 이거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문의하십시오.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뒤에 있는 구조가 요거 있잖아요. 즉, A to B를 받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inquire라는 동사는요, A를 B에게 문의하다. 이런 구조로 쓰이질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뭐를 뭐뭐에게 문의하다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direct는요, A to B라는 구조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될때 번역은 이제, A를 B에게, 뭔지 아세요? direct, 전달하다, 아이고, 보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보시면 보통 이제 정보 따위를 많이 얘기할 때 디렉트 써주는데요. 자, 요 새로운 안전 절차를 갖다 검토를 하시고 질문들을 내선번호 여기로 미스터 피터슨한테 보내십시오. 전달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의미적인 해석만 따져갖고 될 것은 아니고 뒤에 있는 요 조합을 같이 보면서 좀 어휘를 잡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좀 고득점자형 어휘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CD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게 요거는 어떻게 쓰이는 경우가 되냐면요. 목적어가 온다 그러죠. 목적어 오고 나서 to 부정사 오는 형태 있죠. 요런 형태로는 중간에 to를 수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I 이런 거 있죠. I expect you to come ear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면 가능해요. 근데 이건 보시면 you 다음에 오는 게 to 지나서 동사 원형이 오는 to 부정사를 받는 구문이에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to 부정사를 받는다는 점이지 to 명사를 받는 거랑은 관계없기 때문에 이것도 되지는 못합니다. C하고 D도요. 그래서 정답 B였던 문제예요. 자, 이거 어때? 이거 다시 나오면 안 틀릴 수 있어야 돼요. 예? Direct A to B라는 이 동사 표현은 꼭 잡아놔야 됩니다. 여수님 감 떨어지셨나요?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라고 자성찰을 하시는데, 그죠? 이런 거는 한번 또 틀릴 수도 있다, 그죠? 한번 봐도. 괜히 막 자꾸 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우리 여수님, 오늘 주무시기 전에, direct A to B 10번 복창하고 주무십시오. direct A to B, direct A to B. A를 B로 전달하다. A를 B로, 고. 예,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각인이 될 거예요. 이 자기 전에 있잖아요. 한 5분? 10분? 정말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뭐, 어휘리스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뭐 중얼중얼거린다거나, 이게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게 제가 그, 대학원 때뭐 논문인가, 뭐 기사인가, 뭐 그런 거 읽어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좀 해봤는데, 확실히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했을 때도. 여러분도 그런 거좀 습관화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죠? 자기 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좀 피로가 뭔가 풀리는 느낌이고, 뭐, 하루가 끝났네 하면서. 그때, 방심했을 때, 그때 딱 10분 정도 봐서 딱 하고, 딱 주무시는 거지. 뭐, 저의 바람입니다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뻔뻔하기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신촌파고다 강사입니다. 신촌파고다 1타 토익이라는 팀의 RC 강사예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 4번. 이것도 어휘 문제니까 해보세요. 자, 잠깐만 제가 이거 힌트 좀 드릴게요. 이 3번 문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었었나를 잘 기억을 해가시면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의 추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4번 문제.
아, 진짜요? 멈버라이가님 신촌 파고다 수강생이세요? 그러면 봤을 수도 있죠. 신촌이 상대적으로 뭐좀 저기 층이 많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저를 봤을 수도 있어요. 저 항상 막 학원에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예, 뭐 어디선가 허겁지겁 뛰어가시는 가는 남자 선생님 봤다 그러면 아마 절 겁니다. 네. 아, 우리 샤이님 오랜만이에요, 샤이님. 반갑습니다. 샤이님, 제가 첫 방송할 때 아마 저기 왔었던 분을 기억하는데 되게 예전에 막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나, 그래요? A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 우리 연나나무스가 이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A를 5번 외쳐주셨네요. 어떡하지? 연나나무스 이것까지 틀리면 제가 정말 좀, 그죠?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 C 어휘를 모르겠어요. 그죠? 어휘는 뭐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죠? 노가다. 아, 그쵸? 샤이님 맞죠? 예, 저잘 기억하죠? 제가 그때 시카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아, 시카가 아니라 샤이라고. 예, 해서, 아, 이 아프리카에서는 여기 또 뒤에 그, 저기, 아, 읽어야 되는구나. 그, 저희, 제가 또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분이었어요. 네. 자, 정답 A입니다. 아, A. A. 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샤이님 잘하셨어요. A가 정답. 이 문제고요. 아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 뒤에 있는 구조 같이 봤어야 되는 문제로서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었어요? A for B가 있었어요. Allocate A for B. 우리가 아까 전에 direct 하면 A to B 이렇게 했듯이 allocate to A for B로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번역합니까? A를 B에, 저기 소문자가 되죠? A를 B에 할애하다, 할당하다. 이런 게다 이제 allocate A for B의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project leader가, 이 electronic side에 있는 project leader가 더 많은 자원을 연구와 개발에, 새로운 터치스크린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할애했다, 할당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전치사 for와의 연결도 같이 좀 보면서 풀어주시고, 나머지 거는 사실 A4B로 쓰이진 않잖아요. 이 동사들이. 그리고 얘는 뭐냐면, allege는 이제 단언하다나 우기다입니다. 이게 좀 뉘앙스가 좀 좋지 않아요. allege. contend는 경쟁하다, 겨루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컨텐더 있죠. 컨텐더. 아시나요? 컨텐더? 요게 이제 그 어떤 경쟁 대회 따위에 참가국이나 참가자라든지 참가팀이라든지 이런 걸다 컨텐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알고 계시고, 아, 인디케이션 많이 아시죠? 명시하다, 나타내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A4B 연결하면서 해석까지 딱 맞아떨어졌던 요걸 딱 집어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잖아. 앞에서 있었던 디렉트도 그렇고, 요거. 오늘 정답이 또 나왔었던 allocate도 그렇고 같이 외우세요. 전치사랑. 그러니까 이 단어만 달랑 한 번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훨씬 더 토익식의 어휘 문제 잘풀 수가 있어요. 이게 토익 어휘 문제가 의외로 고득점자 문제가 되면은 단순히 단어뜻만 가지고 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 덩어리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를 고려하게 만들다거나 이렇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좀 맞추신 분이 많았네요. 자, 그죠? 요 뻔뻔하기가님. 여기 이 방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좀 놀랍니다. 저도. 왜냐면 저도 이게 나름 있잖아. 고민해가지고 막 이렇게 열문제 선별해서 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900 플러스 온라인 스터디라 그런지, 900 플러스 온라인 스터디라 그런지, 수준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항상 하면서 느끼는데. 그게 조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제가 더 욕심나는 것도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문제 가져갈까? 해가지고. 다 맞추시는 분, 제가 이렇게 10문제 갖고 오는데 다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뭐900 무난하게 넘기실 뿐입니다. 그 정도로 잘하신다고요. 제가 웬만한 갖고 오는 건다900 수준에 맞춰져 있는 문제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5번도 해보시죠. 요것도 굉장히 당시에 많이 틀린 기출 문제 변형입니다. 전치사 어휘 문제예요. 해보세요. 어때요? B 아니 우리 언어나무스 왜 울어? 아, 뭔가 자신감 없이 그냥 일단 B 외친 거야? C, D, A 아닌가? 다 이렇게 골고루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 일단 정답 발표부터 할게요. 지금 뭐 많이 났는데. 자, 그래, 뻔뻔하이가니 도전해보시는데, C. 자, A는 next to wake일 것 같은? 그건 정확하다. 그죠? 언나나면서 그건 정확해. 그건 정확해. 자, 하지만 정답은 하나고, 보긴 네 개니까, 이거 하나 걸러냈어도 나머지 세개 중에 정답은? B. 이게 뭐야, B. 아이고, 그렇구나. 저기. 키보드에서 B가 U구나, 그죠? 아, B에 오타한 거구나. 나 우는 줄 알았지. 그래, 울지 않죠? 정답 B입니다. B 잘했어. 야, 이거 맞췄어. 잘했다, 야. 어퍼젯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거 정확하게 아까 전에 오답인 이유를 갖다 집었는데, 얘는 어떻게 돼야 되죠? Next가 전치사가 아니고, Next to 돼야 되죠. Next to, 그죠? 이 호텔 옆에 있는이 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기 때문에 얘를 갖다 넣을 순 없지. 자, throughout은 이 장소적인 개념의 전치사가 될때 어떤 이제 전역에 걸쳐서 전체에 걸쳐서 뜻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 전체에 걸쳐서 있는 12번가는 안 되죠. 그죠? 이 호텔 그러면 안에 전체에 걸쳐서 12번가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건 가능하지 않은 장소적 개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제. upon은 보통 알죠. on하고 더불어서 이제 하자마자의 뜻으로 보통 토익에서 출제가 되고요. 역시나 이 호텔이라는 장소 명사를 받기에 맞는 해석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opposite이 대다수가 이걸 우리가 형용사로 알고 계시는데 얘는 형용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다. 예, 두 개가 다 돼요. 이한 단어가 opposite이요. 형용사로 쓰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the opposite side 이런 거 반대편이라는 뜻이죠. 여기 이렇게 쓰이게 되면 이거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opposite side가. 근데 지금과 같이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치사로 쓰인 것이고 예를 들면 이거 되게 간단해요. I sat opposite him during the meeting. 이러면 내가 그의 반대편에 앉았다라는 전치사로서의 opposite 지금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호텔 반대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편 건너편. 에 있는 12번가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B고요. 형용사 말고도 전치사 역할이 두 개가 다 돼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전치사일 때 opposite 다음에 또 to도 올수 있거든. opposite to 이러니까 또 이거 to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next to처럼요. 근데 전치사일 때 opposite만 쓰여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아니면 opposite 다음에 이제 to까지 같이 쓰여도 상관없어요. 둘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없는 것 자체가 전치사가 되니까 정답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next는 to가 없으면 전치사가 아니야.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차이를 발생을 시킨 거죠. 예. 네. 그죠? 이런 거, 900점용 문제로, 900점을 맞기 위한 문제로 요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아파서 꼭 알아가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품사 문제예요. 우리 저기 샤이님은 채팅 치면서 막 이렇게 자가 복습을 하시네요, 그죠? 좋은 습관입니다. 아, 대답해 주신 거구나. 그냥 대답해 주신 거구나. 자, 뭐예요, 이거? 정답? 자, C. 오, 샤이님 1순위입니다. C 나왔네요, C. 자, 어때요? 네. 반갑습니다. 프랭클린님 반가워요. 아, 오늘도 오셨군요. 우리 프랭클린님. 네. 오자마자, 과연 정답을 외쳐주셨을까요? A 하셨는데? 그래요? 자, 네, 이방송님도 안녕하세요. 자, 어제 B 외쳐주고 계시는데. 정답은요. 품사를 잘 보셨어야 됩니다. 품사를. 정답은 A예요. 우리 저 프랭클린님 역시, 좋으십니다. 실력이. A가 정답이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자, 이물 수질 오염 때문에 환경적 이슈들이 증가해 오고 있다. 그죠? 많은 수의 환경적 문제들이 증가해 오고 있다까지 이제 문장 하나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끊어버리면 뒤에 이 미시시피 리버를 받는 것은 전치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대로 끝났고 명사를 받으면서 수식 잡아주려면 전치사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dear이라는 단어는요, 다양한 품사가 가능하죠. 얘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 이제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 전치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dear의 쓰임새는 지금처럼 전치사적으로 쓰이는 걸 가장 좋아하죠, 일단.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강 근처에, 요강 근처에서 이런 환경적 이슈들이 증가해 오고 있다. 수질 오염 때문에. 이거 좋아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Nearby는 품사가 형용사나 부사까지만 됩니다. 전치사 역할은 하지 못해요. 이것도 제 해석은 똑같거든요. 근처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near하고 의미적인 구별은 거의 되지 못해요. 근데 품사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he nearby area, 뭐 The nearby building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형용사로 쓰인 것이죠. 근처의 지역, 근처 건물 이런 거.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예를 들면 너 어디 사니? 아, I live nearby. 나 그냥 근처에 살아. 이럴 때는 이제 부사로서 쓰인 것이고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이지 전치사적으로 쓰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답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아니었어요. Nearly는 당연히 부사고. Nears는 이제 동사 near, 동사의 쓰임새로 쓰인 게 near가 동사로 쓰이는 것까지는 솔직히 토익에서는 좀 드문 얘기입니다. 드문 얘기긴 한데 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부터 형태가 가능해진 것이고 빈도가 조금 낮긴 하지만 다 되는 걸 따지면 뭐 동사까지도 여기다 써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동사 앞에다 쓰면 또 중요해 보이니까 또 끝에다 쓰자 끝에다. 동사는 별로 그닥 near의 역할로서 토익에서 강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 할까요? 어때? 동사 요 정도 크기? 이 빨간색에 너는 자격도 없다. 하얀색 정도. 요 정도 살짝 있는 듯 없는 듯좀 잡아두시고, 보통은 요 역할 대요 역할 차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요런 거다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요거죠. 폴루션 이런 단어 잘 나오죠. 오염. 자, 또 어떤 거? 우리 삭신이 수신님이 a number of가 복수인가요? 그렇죠. a number of가 되면 뒤에 복수 명사가 딸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a number of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면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a number of는 이렇게 볼게요. 그 이제 복수 명사가 오는데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a lot of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얼라름 말고 썸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썸처럼 이런 경우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의 뜻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썸 어느 정도 있는 몇몇 개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Number of가 보통은 얼라 of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의미적으로는 두 개가 다 되고요. 복수 명사가 옵니다. 복수 명사. 그래서 이제 복수 명사하고 동사도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복수 동사가 와요. 그래서 a number of cats are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거. 그렇죠, 앞자리 학생님.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만 특히나 잡아라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또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아, 요거는 제가 이번 달에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800반에서 요거 되게 비슷한 문제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800반 사람들 여기 계시면 요거 잘 해야 될 텐데, 요 굉장히 그 대표적인 품사 관련 문제죠. 아, 그렇지. 아우, 우리 또, 언나라메스님이 삭신 이수신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줬네요. 그죠? The number of가 단수 취급이죠? The number of가. 이게 되게 유명한 개념이죠? A number of cats면 are구요. The number of cats면 is죠. 그, 얘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단복수가 다 되죠. 끝까지 끝낼까? 예를 들면, a number of cats가 뭐 한다 그럴까? 귀엽다 그럴까? 큐트하다. The number of cats is, 이건 뭐예요? 다섯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은 수의 고양이들, 몇몇 개의 고양이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 고양이들의 수가, 오케이? 수가 다섯이다. 다섯 마리다라는 거니까 의미도 많이 다르고, 요 단복수적인 조합도 달라요. 그거 봐두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나요? A? A, 미음. 좋아. 역시. 정답 A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어스밍은 좀 욕심이 나더라. 어스밍은 이제 나올 때가 임박했다. 얘네 어스밍. 자, 얘는 항상 제가 뭐죠 그래 그래. 됐죠 그래 그래죠. 됐 같이 보셔야 돼. 어스밍은 뒤에 됐 있으나 없으나 접속사입니다. 품사. 그리고 의미도 어떻게 보라 그랬어. 어스밍이라는 동사의 의미를 살리면 된다. 그래서 어스밍 이제 추측하다 가정하다니까 이게 어스밍 됐이라는 접속사는요 뭐뭐라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완벽한 문장 하나 왔고 뒤쪽에 the countertops부터 해서 will be ready까지도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이어져 가잖아요.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 저콩 한번 먹겠습니다. 나는 굉장히 저기 이러다 나중에 노인 돼서 목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이제 상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진 않겠죠? 자.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 접속사 역할은 A밖에 없다. 이런 간단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얘는 어떻죠? 얘는 ING로 끝나지만 B, excluding은 전치사예요. 뭐뭐를 제외하고. 얘 둘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품사적으로 접속사는 얘밖에 없었고요. That is는 없으나 접속사다. 요거 알고 가시고 바로 다음 문제 치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시죠. 아, 그런가? 우리 원하나우스님 그런가?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더 그런 게 있나? 그러게, 저 너무 밖을 안 나가는데? 항상 실내 생활을 하는데, 학원과 집과. 네. 자, 어때요? 8번. C 나오고, 우리 샤이님 T 나오고, 프랭클린님 C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어휘적으로도 잡을 필요가 있는 단어죠. 아주 좋은 단어. 아, 그죠. 회사원 수강. 야, 회사원 수강생이 처음부터 계속 잘 보고 계시네요. 열공하시네요. 자, CCCCC. 우리 저기 프랭클린님 좋아요. 매력적인. 아,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죠. 솔깃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C입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요런 거죠. 제가 그 오늘 오프라인 수업 때뭘 했었냐면 800반점에서 챌린징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맨딩 요런 건데 이거 번역 어떻게 합니까? 힘든, 어려운, 뭐 까다로운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미싱 같은 것도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해줘? 약속하는이라고 하지 않고 유망한이라고 하고요. 그죠? 리딩, 뭐 선두적인 이렇게 번역을 해주죠. 요런 식으로 ing 형태의 분사 중에서 좀 의미가 나름 좀 굳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요 inviting이고요. 솔깃한, 매력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and 이하에 올요 형용사를 갖다 고르는 데서 이거 형용사 자리까지는 괜찮을까요? 자, 보면 이제 make workplace more pleasant 형용사죠. fresh 형용사죠. and 이하에 오는 병치 구조가 그래서 형용사가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니까 정답은 C 아니면 D였는데 요 의미 차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는 데된 따져가지고 초대하는 초대된이 아니고 얘는 솔깃한 매력적인. 얘는 초대된. 그래서 의미 자체를 완전히 다른 갈림길의 기준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inviting 대 invited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유해성이죠.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된 거죠. 신선하고 더 이제 기분 좋고 매력적인 분위기. 초대된 분위기. 이건 아니죠, 의미가.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 아니 세상에 회사원 수강생이 정말요? 아, 종로파고다에서 제 수업, 그럼 언제야? 아, 5년 된거 아닌가요? 5년, 거의 넘어간 거 같은데? 아, 대단하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저기, 600반, 뭐, 700반, 그죠? 그거 수강하셨던 분이겠네요. 아, 반갑습니다. 와우, 엄청 반갑습니다. 지금 직장인이시지만, 그때는 학생이셨겠네요. 아, 그러면, 아, 그러면 나 알겠다. 그때 팀명이 뭐였냐면,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폭풍 토익이었어요. 폭풍 토익. 그죠? 그거 저기, 그때 들으셨던 분이구나. 아, 감회가 새롭네요. 네. 그래, 좋은 토익 점수 받으셔가지고 지금 회사 생활 잘 하고 계시기를, 예, 기원할게요. 폭풍 토익, 예, 그랬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 정말 반가워요, 우리 저기 회사원 수강생님. 자, 그럼 우리 회사원 수강생님한테 스팟라이트를 드릴까요? 이렇게 오셨는데, 요거 한번 이제 맞추셔야 되는데, 9번 문제. 폭풍 토익 출시는 이거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응? 9번 문제. 아, 요건 그리고 최근에 또 기출 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9월 달에, 지난달이죠. 9월 말에 요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 네. 정답 뭘까요? 여기 접속사 어휘 문제인데. 뭐 딜은 당연히 아니죠. 그냥 딜은 전치사니까 빨리 제껴버리고 나머지 것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다시 하시는구나. 근데 했던 게 있으면 좀 감이 살아날 거예요. 이게 신토익이 됐긴 했지만, 의외로 이게 인간의 잠재의식은 위대해가지고, 이게 기억나는 게 얼핏얼핏 있어야지, 하다 보면. 그래요? A? 아니면 이제 C? 이렇게 가는데, A가 좀 맞네요. 우리 초은호님도 A고,
안 돼. 자, 빨리. 우리 저기, 폭풍 투입.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바꿔줘요. 지금 저기, 우리 샤이님이 지금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줬네, 밑에. 그렇죠. 오타 친 거죠, 오타. 오타 친 거야. 이 키보드 위치가 C하고 A하고 좀 많이 머네. 키보드 위치 때문에 오타 난 거야. 그죠? 잠깐 손이 힘 빠져가지고. 정답은 A입니다. A. A. 다 정답이에요. 자, 우리 저기, 샤이님, 정리 너무 잘해줬어요. 이게, 사실 이게 바이더타임 문제는 보통 시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아예 요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빈칸으로 아예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바이더타임은 시제적인 공식이 있죠. 예, 바이더타임, 자, 바이더타임 내 시제가 이제 주어가 오고요. 접속사입니다, 이거. 주어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 할게요. 과거 시제가 오면,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가 오고요. 그 다음에 바이더타임 이하에, 주어 다음에, 현재 시제가 오면,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미래 완료가 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공식을 좀 맞추는 문제고, 요거 지금 과거 시제, had pp, 과거 완료죠. 예, 요거 딱 맞춰줬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과거 완료가 사실 이제 흔하게 쓰이는 시제는 아니잖아요.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에 쓰인단 말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문장 내에 들어있으면, 굉장히 어떤 문제든지 간에 굉장히 좋은 단서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이더타임 정답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였고요. 요 해석은 일단 바이더타임 우리가 뭐뭐 할 때까지인 요렇게 좀 번역을 해줘요. 혹은 할 즈음에 요런 식으로 좀 번역을 잡아줍니다. 해석이 조금 느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해석적으로만 너무 볼라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바이더타임 요거 이렇게 해석이 좀 다른 게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좀 안정적이고요. 그 whenever 같은 경우에는 결국 when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간이기 때문에 시제적으로 지금 앞뒤라든지 해석이 맞지 않게 되고, unless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니라면이라는 뜻에서 해석이 연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theater가 완성될 때 즈음에 이미 그 전에 더큰 것을 갖다가 디자인하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죠? 뭐, 이거 완성도 아직 안된 시점인데, 그죠? 그거 할때 즈음에 이렇게 돼서 이미 그 전에 계획을 하고 있었다. 디자인을 하는 중이었다. 그런 걸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됐던 문제입니다. 바이더타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접속사로서. 센스 같은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고, 해석도 그렇고. 근데, 이런 점에서 센스랑 같다 할수 있겠다, 우리 삭신 이쑤시님은. 센스도 뭔가 시제적인 그 조합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름. 주절에 이제 센스가 이래로 했듯이면 현재 완료가 온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센스 같다라고 할수 있죠. 어떤 이제, 시제적인, 짝이 있는 그런 접속사니까요. 네. 응? 멀어요? 아까 저 키보드 위치? 네. 우리 회사원 수강생이 다시 열고 하는 겁니다. 예전 기억 살려가지고. 자, 다음 마지막 문제 갈게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이거 품사 문제 준비했어요. 오늘 어휘하고 품사 딱 반반씩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죠. 자, 요거는 좀 무난하지 않나요? 마지막 문제. 항상 그 마지막에 기분 좋아야 돼요. 마지막에. 10번 문제는, 네, 감사합니다. 뻔뻔아이가님, 고맙죠. 즐겨찾기 많이 해주시고, 네. 꼭 오세요. 매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눌러주시고, 그게 뭐죠? 저기, 이거. 엄지. 무슨 버튼이라 그러나요, 이거? 업 버튼. 네, 업 버튼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추천인가? 그게 추천이죠, 그죠? 추천 버튼. 너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저 말고도 뭐 이제 다양한 것들 합니다. 저희 파고다 토익도 하고 뭐 회화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방송 많이 하니까 알림 설정해 두시고 뜨는 것마다 이렇게 챙겨 보시면 여러분 굉장한 그 퀄리티의 무료 수업들을 막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것들 많이 챙겨 보십시오. 자, 10번 문제 어때요? 10번 문제 D가 많아요. D correspondence가 많습니까? 네, 정답은 D입니다. 야, 우리 저기 누구야? 샤인님, correspond with to, correspondent 통신자 특파원, correspondent 하트 가산 통신 서신 일치 조화. 자, 저 완벽합니다. 야, 우리 샤인님, 샤인님은 폭풍 투익 출신이 아니시겠죠?
와, 네, 완벽해요. 저것만한 정리가 없죠. 네. 이 코레스판들은 두 개가 다 동사입니다. 동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제 앞서서 빈칸에 올 것은 아니었죠. 이거 지금 전치사 수식 걷고 나서 보시면 동사 동사들이 따로 있었어요. 얘는 상관이 없고, 여기 동사 있죠? 상관이 없고요. 이 주어 만드는 명사 두 개가 있는데, 자, 요거 우리 샤이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특파원. 그래서 사람 명사입니다. 얘는요, 자, 이게 물론 다 말씀해 주셨는데, 통신, 서신, 일치, 조화. 자, 조화도 좋고, 통신도 좋기는 한데, 보통 토익에서 가장 좋아하는 뜻은 서신이죠. 서신. 서신의 뜻으로 코레스판던스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맥락상 특파원이 때때로 포함할 수 있다. 특별 제공을 제3측에서부터 이게 아니고, 서신이죠. 그죠? 요 월간지로부터의 서신, 요런 거, 편지, 요런 것이 특가 제공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석상 D가 정답이고, 그리고 특파원은 어차피 사람을 뜻하는 명사니까 또 가산이기 때문에 단수를 올리면 앞에 한정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언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는 어차피 정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D였어요. D. 아, 하트. 하트로 되어 있네요. 네, 저는 다 알아봤습니다. 코레스판던스 라고 쓰신 거. 아, 그쵸. 회사 원수 강의 저도 다시 뵙고 싶은데, 왠지 얼굴 보면 알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 이름은 하나하나 다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얼굴 정도는 매달 이렇게 막한달 내내 보고 하다 보니까 보통 다시 보면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가다가도 막 제가 먼저 알아보고 막 그래. 어? 막 이러면서. 그러다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냥 가는 거고요. 그죠? 하루 종일 창피하고 왠지.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신초파고다 해서 8,900반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회사 원수강생님 예전에 했던 게 있으면 900은 좀 그럴 수 있어도 800반은 이제 뭐 유형정리 다시 하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겁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언제든지 오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자, 아 물론 이름은 기억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 얼굴들 있죠. 내가 맨날 앞에서 보고 있는 그 얼굴들은 굉장히 나름 오랜만에 다시 보면은 어? 하고 생각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일일이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한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가지고 아마 제 예상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면 분명히 소프트웨어 좋아서 기억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아 진짜요? 아 정말요? 젊어진 것 같다고요? 예, 좋네요. 오늘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지막 문제 맞춰서 훈훈하고 저도 저런 말 돼서 좋네요. 자, 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50분 됐으니까 마무리하고 일단 요 방송 종료하고요. 8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분 있다가 8시부터 에이플 쌤이 이제 LC 강의를 또 특강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좋은 LC 포인트 들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목요일에 다시 7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운 것들 복습 잘 하시고, 다시 보기로 또볼수 있어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좋은 밤 보내십시오. 네, 그래, 숙제하러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